이게 국내산과 수입산 구별법인데요. 수입산은 이렇대요. 그리고 국내산은 이렇게 생겼고. 뭐가 다르나? 우리 수산물은 이렇게 뭐 얼굴이 생긴 게 좀 다르나 봐요. 여기 설명서 있어. 등쪽으로 붉은색을 띠며 옆쪽 주위로 푸른빛 작은 반점이 삼재되어 있다. 양눈 사이가 붉은색이다. 가슴 지름이, 배 지름이 붉은색을 띈다. 주로 화로로 유통되는데 수입산들은 원산 일본인데 일본산은 이렇다는 거예요. 국산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양눈 사이가 검붉은색을 띈대. 이건 빨간데 이건 검붉네. 일본산이래 이게. 그리고 몸은 국산보다 담홍색을 띈대. 담홍색. 국산은 이런 색이고 이건 담홍색. 홍색 있을 때고. 등쪽 청록색 반점이 선명하다. 청록색 반점이 선명하다. 반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반점이 없는데. 국내산 전복하고 수입산 전복이 이렇게 어떻게 다르나 이게. 아, 전복은 완도산이지 완도산. 꽃게도 틀려 여기. 꽃게도 국내산 꽃게하고 수입산 꽃게가 다른 점을 이렇게 해놨네요.